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예쁜 오이 밀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오이가 준비됐는데 이거를 이제 5cm 간격으로 잘라줄 거예요. 잘라보겠습니다. 이쁜 오이 물김치는 오이의 속을 파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가 될 수 있으면 좀 통통한 걸로 구입하세요. 제가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 속을 파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물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여기 15분이라 굉장히 연해요. 생각보다 속이 잘 파져요. 또 반대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보이시죠? 속을 쏙 빼주세요. 손질된 오이를 소금물에 절여보겠습니다. 생수를요, 볼에다가 이렇게 부신 다음에 소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수북히 두 스푼 정도. 그래갖고 잘 저어서 녹여주세요. 이 물의 맛은 약간 달면서도 간이 있어야 해요. 넣어보겠습니다. 살짝만 오이물을 빼주는 거예요. 오이를 절여놓고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배인데요. 만약에 배가 없으시면 무를 조금 채 썰어 넣으셔도 돼요. 이것도 오이의 크기와 같이 한 5cm 정도 썰어야 되겠죠. 채를 파프리카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이의 길이하고 같이 맞추시면 돼요. 그래갖고 채를 써시면 됩니다. 노란색 있으면 노란색 넣으시고 주황색 있으면 주황색 넣으시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니까 그냥 너무 구애받지 말고 넣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똑같이 길이는 오이의 길이하고 같이 썰어주시고요. 채 썰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이가 다 절여졌는데요. 제가 한번 헹궈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이 속이 막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세요. 깨끗하게 빠지게. 씻어오겠습니다. 오이를 씻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동안에 오이 속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깻잎을 이용해서 야채를 말아 보겠습니다. 꼭지는 따고요. 깻잎 두 장을 이렇게 아래 위를 겹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배, 파프리카, 빨강색, 노랑색 파프리카 이렇게 놔요. 그리고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때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한번 잘라주셔도 돼요. 남은 부분은. 그리고 기장도 안에 오이와 배 크기와 마찬가지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돼요. 별로 힘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오이 물김치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수고요. 생수에다가 제가 매실청을 조금 넣을 거예요. 매실향이 싹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강청을 약간만 넣겠습니다. 소금, 이때 간은 약간 매실향이 나지만 약간 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속을 다 넣은 오이를 반으로 썰어서 이제 물에 담가주면 돼요. 김치 국물에 썰어보겠습니다. 유리볼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잡수시면 됩니다.
예쁜 오이 물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차게 해서 놓고 잡수세요. 아주 시원하고 깔끔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씨의 부엌은